볼링이 박찬의 노골프. 아, 오늘은 하남시 신장 타워점 골프존 파크를 또 찾아왔습니다. 우리 양선도 씨와 그리고 대표님 문창석입니다. 문창석 대표님과 함께 좋은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가 어디죠? 신장 타워점. 신장 타워점. 골프존 파크. 골프존이 아니라 네. 골프존 파크. 파크. 파크 밑에 레이저 막 나오는데 네. 다릅니다. 골프존과 골프존 파크 천지 차이예요. 아, 한번 또 우리 업장 한번 소개 좀 해주시고 바랍니다. 아, 그러십니다. 야, 입장. 박찬의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게스트는 양선도 씨, 문창 씨, 우리 대표님 문창석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문창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안녕하세요. 제 서울 강동구에서 살고 있는 양선도라고 합니다. 골프는 이제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 11개월 잘 접어들고 있는데 골프를 너무 좋고 너무 좋아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요즘에 매력에 훅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골린이 여러분 힘내십시오. 뭐가요? 본인 소개해주세요. 아, 제가 해야 됩니까? 저는 거기 하남 시청역 바로 앞에서 골프존 파크 신장 타워점을 운영하고 있는 문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문창석 대표님. 네. 아, 여기가 착한 가게는 소문이 났어요. 1호점. 골프 쪽에서. 네네. 음식 쪽에서는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골프 이제 연습장에서는 착한 가게로 첫 번째로 저희 나름대로 지정이 됐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인 것은 감을 영광이고요. 감을 영광이고. 네. 저희 가게가 1호점이 됐다는 것도, 저한테는 정말 복받은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먼저 골린 우리 북천 골린에서 1호점을 선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개개인의 근황 토크를 좀 시작해 볼 건데 우선 양선도 씨부터 요즘 근황 어떠신가요? 근황이라고 하시면은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저는 중년에 이제 접어들다 보니까. 솔직히 제 나이 때는 되게 좀 삶의 무료함이 많이 느끼는 나이 때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도 있고 그리고 또 일적인 부분에 이제 좀 거기서 이제 삼쳐 살다 보니까 좀 바쁘게 정신없이 그렇게 사는 나이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뭐 성향이 다 틀리겠지만 저는 좀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동도 많이 레포츠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면서 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운동이 뭔가 헬스도 좋아하긴 하는데 헬스는 솔직히 한 시간 정도 잠깐 뭐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골프를 한번 접해봤어요. 작년에 집안 사람 이제 친척분의 권유로.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좀 막연하게 제가 레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이제 독학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막연함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실력도 점점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공도 처음에는 진짜 아시다시피 공도 처음에는 안 나갔던 게 점점 멀리 나가고 잘 맞고 그런 게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또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그래서 지금은 일적인 부분과 골프 거의 반비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대5. 그래서 골프로 인해서 일도 즐겁게 하고 스트레스도 날리고 지금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 근황이 네. 이제 일과 골프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골프가 한 80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골프가 한 80 같습니다. 네, 최근 근황이 골프란 이제 운동에 빠져서 네.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잖아요. 네. 우리 문창석 대표님은 네. 최근 근황이 어떠신가요? 저는 제가 작년부터 예사절망 갱년기가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게 갱년기가 약간 좀 왔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최근 근황은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여기 신장타워좀 오픈한 지가 이제 올 3월달부터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3개월째 좀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이 매장을 정상궤도에 올리는 데 초점을 두고 좀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언제까지 해야 이 정상궤도에 올라올지 이게 최대 저한테는 관심사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착한 가게 1호점을 오픈하셔서 신장타워, 골프전 파크 좀 영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원하시는 만큼 수입화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아직까지는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이 스크린 골프도 이제는 과다 경쟁이 너무 좀 심화되다 보니 제대로 된 가격을 못 받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골프존 파크가 우리나라 스크린 골프의 1위라면은 지금 후발 주자들이 카카오나 뭐 SG나 이런 후발 주자들이 계속 쫓아오니까 가격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경쟁 대상이 이제 된 게 기존 사실이죠. 되게 이제 가면 갈수록 좀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인 기정 사실인데 그 와중에서도 저희만의 독특한 것을 찾아서 이 매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좀 노력 중입니다. 고희만의 그 활성화를 찾는다라는 게 그 색깔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고 제가 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 골프장으로 찾은 뭐 참새, 뭐 하, 뭐 매, 좀 뭐 초급자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그냥 무료로 그냥 레슨을 해드려요. 무료로 찾아오시면 한 번씩 레슨. 괜히 착한 가게가 아니네요. 진짜 착한 가게예요. 진심으로. 네네네. 무료로 레슨 해주는데 봤나요? 아니 없었습니다. 저도 뭐 스크린을 좀 많이 제가 이제 한 70회 정도 스크린을 다녀봤는데 지역별로 다녀봤지만 무료로 프로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방에 오셔서 레슨을 해주는 스크린장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다 다녀보셨죠?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 가서도 스크린을 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거의 뭐 미친 거네요 수준이. 여행 가서 골프 가방을 또 들고 왔다는 얘기였네요. 네. 항상 제 트렁크, 차 트렁크에는 골프 백은 항상 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사람이 이렇게 또 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골프는 이렇게 미쳐야 돼요. 미쳐야 됩니다. 네. 미쳐야만 이렇게 단시간 안에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오는 게 기존 사실이니까. 형, 대표님께서 레슨을 이제 프로님이면서 대표님이시지만 대표님으로 제가 칭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여기 착한 가게 대표님이니까. 양선도 씨의 골프 실력. 지금 1년 정도 됐다고, 지금 한 10개월이라고 그래요. 10개월 정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 친구를 봤을 때는 참 한심했어요. 처음에? 네. 엉망이었죠. 폼도 엉망이었고, 도대체 아니 기력자면 이렇게 긴 놈이 골프 채를 들고 치는 걸 보면은 참 많이 한심스러웠어. 처음에. 네. 그 다음에 제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제가 이 정도로 올려놓은 겁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